자, 금일의 핫 이슈 정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뭐, 나름 유명한 종목이죠. 황교안 테마로 거의 엮여있는 종목인데, 뭐, 금일은 뭐, 하락적인 모습들 보여줍니다. 황교안 현재 국무대행이 안희정 지사를 다시 제치고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죠. 문재인 전 대표가 36.4%, 황교안 대행이 14.9%, 안희정 지사 12.6%, 안철수 의원이 10.8%,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인터엠을 장중에 재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엘컴텍.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세와 불안하다는 이유로, 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는 그런 이슈 머리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값과 연관성을 짓는 테마인 엘컴텍도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리 자체로 한번 본다면 엘컴텍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 자, 세계 최초로 뭐 개발 성공했다는 그런 이슈죠. 국내 연구진이 암 치매, 마우스 동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 이런 이슈입니다. 암이나 치매 등 퇴행성 질환 유발하는 마우스 동물 모델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런 이슈죠. 뭐 내용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 막판에라도 약간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신바이오. 삼성바이오가 16조 원 유럽 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법원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만든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부분들이 일신바이오하고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활성화에 1조 4천억짜리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슈죠. 뭐, 드론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뭐,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매빅을 들고 있긴 한데, 상당히 재미있게 잘 놀고 있습니다. 드론 활성화. 한 번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이 세 번째 매각에 제시동이 걸렸다고 하죠. 삼부토건이 법인세 1000억을 털고 매각을 제시동하고 있다. 두 차례나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삼부토건이 매각에 걸림돌이 된 세금 1000억 원을 털고 세 번째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이슈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